오는 9월 청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북한 선수단 참가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국면에 정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는 2013년 대회 기획 단계부터 북한의 참가를 염두에 뒀습니다. 씨름은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하고 태권도와 삼보, 우슈 킥복싱은 국제기구를 통해 참가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마침 지난달 방북한 국제태권도연맹 조지 바이탈리 대변인은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며 초청장 발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르익던 분위기는 북한과 접촉을 위한 통일부 승인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남북 관계가 중단된 마당에 북한의 무예 마스터십 참가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무예들을 공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도 하고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학계에서는 하고 있었죠.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고요. 앞으로 무예 마스터십 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30여일. 북한의 참가로 세계 무예계의 이목을 끌고 무예로 하나되는 국제대회로 키우려던 무예 마스터십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